안녕하세요. 소이튜브 소이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뷰티 꿀팁만을 알려드리는 뷰티위크에서 피부과 10년차 현재 재직 중인 저의 스킨케어 테크닉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스킨케어 제대로 바르는 방법부터 안색 개선하는 마사지, 그리고 민감 피부 관리하는 팁과 목주름 관리하는 방법까지 집에서도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꿀팁들을 대방출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스킨 로션도 다 바르는 순서가 있어요. 요즘은 정말 화장품 종류가 너무 다양해지면서 뭘 먼저 발라야 될지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바른 스킨케어 순서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킨, 에센스, 로션, 크림 요 순서로 바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앰플, 세럼, 에멀전 요런 게 들어가다 보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럴 때는 종류나 이름에 연연하기보다는 제형을 보시면 되는데, 제형이 수분감 위주의 좀 유분이 적은 가벼운 제형으로 시작해서 점점 유분이 많은 무거운 타입으로 가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유분이 많은 거를 먼저 바르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바르는 것이 흡수가 잘 안 되고 피부 표면에 곧돌게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스킨케어 제품을 발라볼까요? 제가 평소에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쌩얼로 돌아왔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토너부터 시작해볼게요. 저는 세안하고 나면 무조건 수분감이 많고 끈적임이 없는 토너를 발라주는데요.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는 토너도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안하고 바로 직후에 피부가 촉촉한 상태일 때 토너를 발라주셔야 돼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바로 뿌려서 스킨으로 한 번 더 세안하듯이 많이 발라줘요. 그리고 토너가 흡수될 시간을 줘야지 다음 단계에서 바르는 제품들이 떡져서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30초 정도 후에 다음 제품을 발라줄게요. 좀 시간이 길다 싶으면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꾸벅꾸벅 눌러주면 흡수율을 높여서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30초 동안 피부 타입에 따라 추천 토너를 알려드릴게요. 방금 제가 사용한 약간 점도가 있고 수분감이 높은 제품은 면도로 인해서 피부가 민감해지신 남자분들도 되게 쉽고 간편하게 수분케어를 하실 수가 있어서 추천드려요. 여기서 저의 북마크 팁! 만약에 데일리 각질 케어를 위한 토너를 찾으신다면 건성 피부나 좁쌀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을 정돈해줄 수 있는 아하가 포함된 토너를, 그리고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모공 속 노폐물까지 녹여줄 수 있는 바하 성분이 포함된 토너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로션과 크림을 발라줄 건데 바르는 방법은 다 동일하니까 여러분도 각자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 따라해보세요. 먼저 보습감과 영양감이 오래 지속되는 로션을 이마, 그리고 볼, 코, 턱에다가 도포해준 다음에 이마, 볼, 코, 턱 피부결 방향으로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홀할 수 있는 이 헤어라인, 그리고 귀 뒤쪽 라인도 꼼꼼하게 발라준 다음에 목을 따라서 쓸어내리듯 발라주세요.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요즘 같은 꽃샘추위에도 끄떡 없는 촉촉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수분크림을 한 번 더 똑같이 발라줄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스킨케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립밤 바르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입술 관리를 좀 소홀히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입술에는 피지선이나 땀샘이 없기 때문에 한번 수분을 잃으면은 손상도가 커서 쉽게 건조해지고 또 각질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바를 때는 이렇게 입술을 살짝 펴서 주름을 없앤 다음에 얇게 발라주고, 그 다음 편한 상태로 입을 모아준 다음에 정말 두껍게 한 번 더 덧발라요. 오늘은 효과적으로 기초 제품을 바르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스킨케어를 발라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에는 더 예뻐진 모습으로 안색 개선 마사지 편에서 만나요. 안녕!